우리가 몇십 년을 해왔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암기 위주로 했기 때문이에요. 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KT에서 나온 키즈랜드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영어 공부는 어렸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. 뭐 영어를 단순히 암기 위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영어와 친숙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, 그래서 KT도 그런 키즈랜드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영어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데, 키즈랜드가 뭐 유료 서비스도 있지만 무료로도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.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들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먼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서비스는 KT 올레 TV 서비스와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TV에서 주로 시청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이제는 학원에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이잖아요. TV로도 얼마든지 학원처럼 공부를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. KT 올레 TV 이용자라면 기본적으로 1만 편의 무료 컨텐츠가 있고, TV 프라임 키즈랜드 요금제를 이용하시면은 총 6만 편의 컨텐츠를 볼 수가 있습니다. 키즈랜드 컨텐츠는 안드로이드폰, 아이폰 다 지원을 합니다. 위에 보면 대메뉴로 영어 놀이터라는 메뉴가 있어요. 들어가면 유튜브 인기 동요, 캐릭터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어 놀이, 대표 영어, 맘카페에서 입소문난 뭐 영어 학습, 스콜라스틱으로 배우는 영어 커리큘럼, 그리고 영어 도서관,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캐릭터 영어 놀이 컨텐츠는 4세 이하 어린이들이 그냥 친숙하게 영어를 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컨텐츠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 흘려듣기라 해서 그냥 가볍게 영어를 흘려들으면서 익히는 그런 컨텐츠도 있습니다. 아이들 붙잡고 이거 해, 뭐 이거 외워, 이렇게 해서는 솔직히 답이 없는 거 알잖아요. 우리가 몇십 년을 해왔지만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암기 위주로 했기 때문이에요. 자주 듣게 해주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계 유명 동화를 영어 컨텐츠로 들려주는 것도 있어요. 요게 또 아주 재밌는 게 동화책을 영어로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토리라인이 있잖아요. 그래서 영어를 익히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. When Pa was taking Jim to school for the first time. 그래서 정말 영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영어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어른도 사실 지금 영어 학습 잘 못하는 분들 많죠? 아이들과 함께 같이 보다 보면 어른도 또 자연스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